얇게 튀김옷을 입힌 탕수육인데 술이 없이 먹기는 힘들다. 딱이 말이 정확한 것 같아요. 네, 안녕하세요. 신뽕입니다. 이쪽으로 쭉 가면은 두루공원이고 카톨릭 병원 바로 옆이에요.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앞산 올라가는 쪽. 오늘 온 곳은 여기입니다. 맛있는 짬뽕들이 모여있는 짬뽕 성지 대구. 짬뽕들의 깊은 맛과 고기 육수의 아주 진한 고소한 맛을 가지고 있는 전국 최고의 짬뽕 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. 그 중에서도 3대 짬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만큼 굉장히 유명한 몇몇 곳들이 있습니다. 그 중에서 백종원의 3대 천왕에 나왔던 가야성이란 반점이 있거든요. 그 집 원조 주방장 하셨던 분이 나와서 창업을 해서 영업을 하고 계신 곳이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바로 이 집입니다. 탕수육이 보시는 대로 얇은 스타일이고요. 꿔바로우 같은 느낌이고 소스도 노란색이 아니라 흰색이죠. 저도 사실 이날 처음 갔거든요. 제 구독자 형님 중에 입이 굉장히 짧으신 형님이 계세요. 음식 평가를 하실 때 점수를 굉장히 짜게 주시는 형님이 계신데 그 형님이 추천을 해주셔서 찾아갔습니다. 탕수육 그리고 짬뽕 두 가지를 추천을 해주시면서 탕수육 맛이 아주 좋다고 특별히 한 번 더 언급을 해주셔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찾아갔거든요. 우선 짬뽕 맛은 해장하기 정말 좋은 맛입니다. 국물이 부드럽고 아주 진해요. 해장하러 갔는데 또 술이 땡기는 그런 느낌이 드는 짬뽕이었거든요. 그래서 한잔했습니다. 그대의 눈동자에 건배. 근데 사실 이거 물이었어요. 분위기는 잡고 싶고 술은 먹고 싶고 이과도주 한잔 하는 흉내 냈습니다. 그만큼 이 짬뽕이 강렬했고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대구의 진하고 빨간 짬뽕 있죠. 그 짬뽕의 진하기에서 한 20% 정도 연해진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국물 맛은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알고 있는 짬뽕집에서 느껴지는 맛보다 클래스가 다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맛있었습니다. 그리고 탕수육은 얇은 스타일이잖아요.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글동글한 스타일이 아니라 얇게 튀김옷을 입힌 탕수육인데 술이 없이 먹기는 힘들다. 딱 이 말이 정확한 것 같아요. 소스도 많이 달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고 하나를 먹으면 빨리 하나를 더 먹고 싶은 식탐이 생기는 그런 탕수육이었습니다. 탕수육 맛집 찾는 분들 계시던데 이 집 탕수육 드셔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네요. 그리고 이 짬뽕의 결정판은 그거 아니겠어요? 정말 밥을 안 말고는 안 되는 이 감칠맛이 끝까지 혓바닥을 괴롭히는 탄수화물을 유혹하는 그게 바로 진정한 맛있는 짬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밥을 안 말 수가 없었습니다. 한 숟갈 뜨고 나면 다음 숟갈 다음 숟갈이 계속해서 오토매틱으로 숟가락질이 되는 그런 짬뽕 맛이었거든요. 아주 진하고 너무 진해서 아 이거 몸에 나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단계보다 조금 단계가 낮은 그래서 얼핏 첫 느낌은 연하다는 느낌이 들지만 마지막 느낌은 목넘김이 아주 강렬한 짬뽕이었습니다. 짬뽕 탕수육 드실 분들 한번 가보세요. 자, 저는 또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. 바이바이.